보마. 아, 네, 보호망입니다. 네네. 예, 통화 가능하세요? 예. 일단은 그 교보 다이렉트는요, 예. 20년 납입이니까 2004년에 가입하셨네요. 좀 오래되셨네요. 아, 네네. 네. 앞으로 4년만 납입하시면 끝이네요. 네. 그게 저희 동생이 군대 갈 때. 네네. 예, 그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냥 장점이라고 하면요, 그냥, 뭐랄까, 16년치 납입한 거? 그리고 암진단 그 2천만 원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 내추럴 급성신근경색 있는데요. 내추럴은 I60서부터 6위까지예요. 근데, 내추럴 걸리 확률 엄청 드물어요. 예, 뇌혈과 질병코드 10개, 뇌졸중 6개, 그 다음에 내추럴 순이거든요. 네, 근데 내추럴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보험료 3만원이고, 싼 맛에 이제 납입기한도 오래됐으니까 유지는 하시는데요. 이 회사의 장점은 그냥 암진단도 2천만원 있는 거? 네. 이게 끝이에요. 근데 80세 만기예요, 또. 만기가. 80세요? 네네. 네. 보장 만기가. 그래서 암진단도 2천만원 있다. 그거랑, 그 다음에 제가 보장 무서워하니까 KB 손해보험 있으세요. 네. 네, 통화 지금 가능하시죠? 네. 일단은, 네. KB 손해보험. 네, LIG 거죠. LIG가 KB로 바뀌었잖아요. 예. 네, 보험료가 지금 102,365원 납입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옛날 거예요, 옛날. 2012년에 가입했어요. 그게 8년 정도 납입. 이게 KB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게 8년 정도 납입했는데요. 예. 앞으로 12년은 더 납입하셔야 돼요. 예. 네. 이 회사의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요, 지금 암진단은 3천만 원 있는 거. 그러니까 네. 기존에 교보 다이렉트에 2천만 원 있고 여기 3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이에요. 네. 뭐 5천만 원 정도면 요즘에 뭐 암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뭐 1억까지 하신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암 5천이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네. 아직도 동생분이 젊으시니까 네. 5천만 원 하고 나중에 여유가 자금이 있으면 그때 더 넣으시면 돼요. 근데 네. 중요한 게 유사암. 이때는 2012년에는 유사암이요, 지금 네. 여기 뭐 따로 와 있는데 유사암이 지금 200만 원 밖에 없어요. 네. 유사암은 뭔지 아세요? 네 가지 암? 네네네네. 네, 기타 피부암, 동계순이암, 제자리암, 상피대암. 네. 네. 200만 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다소 좀 아쉬워요. 네, 천만 원 정도 있으면 좋은데 200만 원 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 암이 있어요. 두 번째 암. 네. 네, 요거는 갱신형인데 요건 삭제하셔야 돼요. 제가 그 통화 끝나고 뭐 삭제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뇌졸중 2천만 원, 급성 2천만 원 있어요. 근데 네. 뇌혈관이랑 허혈성 신장질환 1,000만 원씩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암진단금 괜찮은데 유사암. 근데 유사암 네. 1,000만 원 넣으려면 암진단금이 1,000만 원 더 들어가야 돼요. 네네.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암수술비는 뭐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밑에 짜잘한 거 있어요. 뭐 조혈모 세포시 인공관절 상위흉터 이거는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다 네네. 합쳐봤자 보험료가 1,2천 원밖에 안 돼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질병 입원이 딱 있어요. 네네. 요거는 삭제. 네네네. 네. 이건 제가 삭제되는 부분을 제가 이따 카톡으로 보내드릴 건데 보험료가 네네. 비싸요. 그리고 네네. 그 입원 솔직히 요즘에 입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때 2010년도 2012년도 때는 입원 땅이 인기였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중대질병 걸려도 3살이 입원하고 수술하고 바로 통원시켜요. 자리가 병동이 없어요, 병동이. 네네. 그래서 요건 삭제. 간지나 입원일당도 삭제. 암 입원일당도 삭제. 저희 아버지가 5년 전에 이거 대장암으로 수술했는데요. 4일 정도 네네. 입원하고 수술하고 바로 통원시켜요. 근데 암 입원일당 이거는 10만 원인데 큰 의미가 없어요. 보험료는 비싸고요. 네네. 뭔지 아시겠죠? 네네네네. 네. 그 요거를 삭제시키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유사암이랑 그다음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수술비가요. 네. 여기 보시면 14대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 네. 일단은 질병 수술비가 지금 10만 원 있어요. 예. 암 수술비네요. 암 수술비. 네. 암 수술비. 네네. 있고 보니까 질병 수술비랑 상해 수술비가 없어요. 네. 네. 이런 부분이랑 뭐지? 여기 14대 질병 수술비라고 있는데. 네, 14대 수술비가 있는데 이건 보장 범위가 그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입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빈도 질환이죠. 1위부터 네. 20위까지 국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거. 뭐 백내장, 갑상선 결절, 뭐 여성분들은 자궁운종, 남성분들은 뭐 대장이나 스텐드 삽입술, 관열, 비관열.
그래서 질병수습이와 상해수습이가 범위가 가장 넓고요. 그 다음이 종수습이에요. 생명보험에 있는 장점이 고대로 탑재가 된 게 종수습이거든요. 1호종.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1호종 수습이? 네. 이걸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만원 정도 납입하시는데요. 여기서 몇 개를 삭제하고 하면 한 2, 3만원 정도 내려가요. 여기서 내혈관이나 허혈성이나 종수습이 이런 쪽으로 넣으면 한 4, 5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냥 기존에 2, 3만원 삭제하고 4, 5만원 넣으면 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 1, 2만원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정도는 솔직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해지로. 네네.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무해지가 없어진다 그 영상 보고 네네.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게 뇌출혈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그 맞습니다. 뇌혈관으로 네네. 안 되어 네네. 있잖아요. 물론 뇌졸중이 2천만 원 있지만 네. 예, 예 그러지만 그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네네. 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네네. 추가해야 될 부분들을 좀 네네. 구성하셔서 저한테 네네. 이제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 있는 거 최대한 살리시는 게 낫고요. 2012년 가입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네. 몇 가지만 감액하고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요. 그 네. 나머지 것들은 제가 보완해 드릴 테니까. 뭐 동생분님 나중에 암이 걸릴지 뇌졸중이 걸릴지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네. 통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력이랑 그 다음에 흔히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거. 그 위주로 아.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예, 예. 근데 갑자기 뭐지? 그 네. 고지 상황에서 네네. 그 치질 수술을 했거든요. 어, 언제 했는데요? 그게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뭐, 한 몇 월 정도, 대략? 작년,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 한번 물어봐야 할 것 네,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고지 안 하고 들어가도요, 보험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뜰 거예요. 네. 아, 근데 여기서 치액 수술하였으면, 여기서 지금 기존에 가입된 게 보장이 안 되겠네요. 원래 치액을 수술하였으면요, 일종 수술비도 나오거든요? 네. 1종 수습에서 나오고 종 수습에서 나와요. 1종에서 나오고 질병 수습이. 그러니까 질병 수습이도요. DB 손해보험만 나와요. DB 손해보험의 질병 수습이는요. 그 세 가지가 돼요. 치액, 그다음에 요실금, 임신 출산. 물론 여성이 아니니까 치액이랑 요실금은 의미 아니 요실금이랑 임신 출산은 의미가 없는데 치액에도 솔직히 30만 원 보장이 돼요. 나머지 메르치나 KB나 딴 데 보장이 안 되고요. DB 손해보험만 보장이 돼요. 네. 그리고 또 디테일한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거든요. 근데 작년에 치액했으면은 고지해가지고요. 그게 이쪽으로 1, 2년 정도 부담, 항문 쪽으로 1, 2년 정도 부담부 잡고 가입이 돼요. 예,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쪽이 좀 다소 약하다. 네.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쪽으로 제가 플랜을 해서 짜드릴 네네. 거고 기존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를 해서 네네. 좀 보험료 좀 더 줄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기 뭐 그 유튜브에 누가 초땡땡치처럼 뭐 무조건 해지하라 네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네.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예.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 보내드리고 예. 다시 한번 통화하시죠. 네. 예 그렇게 할게요. 이거 삭제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럼요. 예. 예. 걱정 마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보내고 연락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예. 네. 아까 저희 총무랑 잠깐 통화하셨죠? 예, 통화했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에 네. AIG 그 AI 생명 4만 네. 몇천 원에 이제 설계를 받으셨는데 예. 네, 저희가 그 라이나 보내는 거 7만 원이 좀 보험료가 비싸서 좀 부담 좀 이렇게 생각외로 좀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험료만 액면가만 보면은 당연히 비싸 보이는데요. 네. 이제 AIG 건 저희가 추천을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 아, 그래요? 보험료도 예. 그렇고, 보험료는 저렴하긴 하나, 보장 네.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임플란트가 뭐 2, 30만 원 밖에 보장이 안 되고, 네. 크라운도 별로 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제가 직접 아까 설계했거든요? 근데 예.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보험료 좀 비싸게 나왔는데, 네. 일단은 임플란트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예. 거기 AIG가 아니죠. 에이스죠. 아니, AIA. AIA는. AI 생명. 예, AIA는, 예. 저희는 AIG 손해보험 취급하는데 AIG는 일단은 임플란트가 예. 30만원일 거예요. 그리고 아, 크라운이 그래, 20만원. 저희랑 예. 따따블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액면가만 보시면 보험료가 저렴하시는데 사장님께서 예. 보험료 부담이 되시면은 저희가 예. 라이나 생명을 더 줄여드릴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시다. 아까에 상담할 때 좀 치아 상태가 그러시니까 네. 그러면은 차라리 좀 더 굵직한 거 가입하신 다음에
나중에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 있다가 치료받아서 봉급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솔직히 이거 하고 나중에 작정하고 하셔도 남아요. 제 보험료 대비.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예, 다시 좀 이따 저희 총무랑 통화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문의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차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네, 잠시만요. 죄송해요. 저 오전에 연락드려야 되는데. 예, 괜찮아요. 오전에 아주 급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네, 잠시만요. 어저께 저기 말했던 심내혈관 질환이랑요. 네네, 지금 잠깐만요. 제가 거기. 수술비 보험. 네. 일단은 그, 저거죠? 네. 도승원님 것만 보내주셨는데, 예, 현대랑 롯데랑 그 다음에 농협. 이게 설계 받으신 거죠? 다. 예, 근데 제가 구독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거기 뭐, 보험 좋은 것 중에 롯데 더 끌림인가 있던데, 그게 이건가요? 예, 맞아요. 아. 네. 일단 이 현대해상은, 잠깐만, 자녀가 몇 결혼 살이었죠? 아직 안 했어요. 자녀분. 네? 자녀분 몇 년생이죠? 자녀분요? 아, 아니, 그 도승원님. 제 77년생이요. 77년생. 병력은 없으시다고 했나요? 갑상선 결절한 게 네, 예. 그 나왔었는데. 고지사항 아니라고 했고, 제가 어저께. 예, 근데 그거 제가 그 검사받았던 병원에 전화를 하니까 네네. 그때 양성 신생물이라고 처리가 돼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뭐약 먹고 그런 건 없었고 실비로 검사비만 청구를 해서 받은 적은 아, 그러면 있거든요. 그게 뜨겠네요. 예. 예, 뜰 수도가 있어요. 보험금 안 받았으면 보험사가 몰라도 고지 안 해도 되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걸 아예 그니까, 몰랐었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있어가지고. 의사소견서, 아무 이상 없다고 의사소견서를 써준다는데 혹시 그거는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의미가 없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 의미가 네. 없어요. 그래서 양성신생물 하나로 처리가 되었대요. 일단은 2대 질병만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랑 뭐 수술비 같은 그런 거. 네네. 지금 현대해상 보니까, 현대해상도 나쁘진 않는데요. 예. 내혈관, 이건 다 동일하고. 근데 왜 90세로 안 하고 100세로 하셨어요? 아, 일단 뭐 고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일단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현대해상은 탈락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수술비는 KB가 괜찮아요. 수술비는 KB나 DB손해보험이. 근데 혈액형하고 혈관 뇌질환 그건가 그거는 진단금을 올릴 수는 있어요, 혹시? 1,000만 원이 최고예요. 모든 보험사가. 근데 거기 어디죠? MG만 돼요. 2,000만 원. MG 네네. 손해보험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MG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수술비 따로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비 이해하세요? 따로랑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롯데랑 농협이랑 현대 설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갑상선 결절은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왜냐면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이 아니니까. 근데 실비로 청구했으면 분명히 모든 보험사가 공유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고지를 하라고 나와요. 근데 2대 질병은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2대 질병은 갑상선이나 무슨 결절이나 무슨 인과성이 있어. 없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2대 질병은 만약에 가입 금액을 높게 가입을 하고 싶으시면, MG만 2천만 원까지만 돼요. 나머지는 1,000만 원. 그래서 내혈관 질환 쪽좀 많이 가져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뇌경색하고 그런 거는 일반 실비에 그때 뭐 넣어서 있는데 네네. 그 조그마한 것들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 큰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애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험이.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2대 질병은 MG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는 MG보다 KB나 아니면 메리츠나 DB가 좋아요. 좋은 이유가 보장 범위가 넓고요. 가장 많이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1위부터 20위까지 다빈도 질환. 수술 많이 하는 게 KB랑 메리츠가, DB가 보장이 좋고요. 그 다음에 관혈, 비관혈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관혈, 비관혈? 뭐 수축해야 되고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비관혈의 정의는 뭐냐면요. 신의료기술,
카테터, 내시경 수술하면 비관혈이에요. 예. 근데 그 나머지는 다 관혈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관혈, 비관혈 구분 없이 통 크게 보장해 주는 게 좋은 회사예요. 예. 그게 DB가 좋아요. 근데 DB가 좀 보험료가 비싸. 예. 네, 한 수술비만 한 5만 원 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내혈과 심혈과 2천만 원씩. 근데 내혈과 심혈과 2천만 원씩 하면 보험료가 비쌀 텐데. 네, 비갱신용을 하시면. 그래서 예. 이거는 사모님 선택이신데 내혈관 예. 허혈성 2천만 원씩 원하시면 MG로 제가 봤을 때 한 4, 5만 원 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수술비 플랜 한 5만 원 돈 합쳐서 한 10만 원 안짝으로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설계 받은 건 다 6만 원, 7만 원 이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까 봐. 아직 5만 원짜리도 있고 뭐 저렴해서. 예. 네. 그러면 갑상선은 일단 고지는 해야 되는 거네요. 하나 있다. 아니요, 고지 안 하고 들어가면요 거기서 인수해주면 좋은 거고요. 어, 보험금 받은 1억이 있으니까 고지하세요 이러면은 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해하세요? 보험금을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실비로 처리를 실비 총계 보험금 받으신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1억이 남아 있을 거예요. 모든 보다 공유해요. 아, 네. 근데 원칙적으로 고지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네. 정기간 부담보 뭐 이런 거 잡히는 건가요? 어, 있으면 정기간 부담보 나와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뭐 1년에서 5년 내 아무 문제 없으면 뭐 없다 그런 거. 갑상선 결쪽이 결절이 있으면요 예. 언젠간 수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수술을 했으면 1, 2년 부담보가 나오는데요 수술을 안 했으면 정기간 아니면 5년 부담보 나와요. 그러니까 5년 부담보 나온 대로 만약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5년이나 정기간이나 솔직히 큰 차이 없어요. 정기간은 평생 보장이 안 되는 건데 5년 예. 동안 병원에 안 가면 풀려요 자동적으로. 만약에 네. 그래도 그거 하나 있으니까 보고는 싶은데 가끔 5년 동안 아예 검사 그렇죠, 기록이 그렇죠. 없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5년 부담보가 좋긴 한데 그거는 제가 심사자면 부담보 없이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심사자 마음이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부담보가 저기 뭐지 검사를 한 번씩은 보는데 실비 처리를 안 하면 안 잡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비 처리 안 하면 보험회사는 몰라요. 근데 실비 예. 처리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건 랜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는 뜨고 어떤 보험회사는 안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예. 그 설계 받으신 농협이나 롯데나 MG 와 어디야 롯데나 현대나 농협이나 롯데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낮잖아요. 얘들 되게 예민해요. 심사를 되게 까다롭게 봐요. 예. 예. 이런 좀 저평가된 회사들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예. 네. 그럼 어디가 덜 까다롭다면 아까 DB? 아니요, 걔가 그 랜덤이에요. 그래 아, 넣어봐야 돼요. 그러면 예. 일단은 글자리 하나가 2년 전에 있었는데 그냥 고지당 아니니까 고지 안 하고 들어갈 거고요. 보험회사에서 예. 고지하세요 그러면 그때 고지할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예. 지금 셋 다 다 저렴한 회사로 지금 설계를 받으셨어요. 예. 다 5만 원대로. 근데 5만 원대 보험료가 넘어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5만 원대로 맞춰야 되는지 뭐. 조건이 좋다면 넘어가도 조금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대 질병을 MG로 하는 게 MG가 2천만 원까지 들어가도 그래요. 근데 지금 가입한 데 다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저렴한 거고요. 예. 네. 이거는 약관을 봐야 돼요. 아, 약관을 봐야 돼요. 네네, 약관을 봐야 돼요. 근데 예. 요즘에는 솔직히 뭐 관여 비관여 구분 없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질병 후유장애는 왜 넣었어요? 아, 그거는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자기 자유라고 일단은 말을 하. 예, 빼는 게 나아요. 예. 리치앤코에서 예. 설계 받으셨네요. 네? 리치앤코에서 설계를 받으셨네요. 거기 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일단 근데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안 넣었죠? 상해 수술비요?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비? 네네. 이렇게 수술비가 롯데께 저렴한데요. 종수술비만 넣었어요. 종수술비만. 되게 어설퍼. 범위가 예. 가장 넓은 데가 뭐냐면요.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21대, 뭐 101대,
요즘에는 하나 손해보험 121대도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종수수비밖에 안 넣었어요. 예. 솔직히 종수수비만 있어도 상관없는데요. 보장 범위가 넓은 데가 질병수습이에요. 여기 없어요. 질병수습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지금? 없는데요. 롯데예요? 네네. 질병수습이 현재... 1호종이잖아요, 1호종. 종수수비 말고 그냥 질병수습이. 예. 네네. 그러면 그렇게 다 넣어서 대충 하면 원비가 아무튼 10만 원 안쪽으로? 네, 10만 원 안쪽으로 해드려야죠. 제가 설계한 거 정답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큰 틀에서 보내드리고 다시 한번 상담해서 넣고 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모님께서 보험료 부담이 안 되는 여력 내에서 예. 네,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저희도 롯데는 많이 추천해드려요. 예. 네, 롯데 많이 추천해드리는데 수수비를 가장 좋은 데로 원하시면 DB손해보험이 좀 더 좋다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리고, 보험료가 예. 부담되시면 그냥 뭐 롯데나 이렇게 더 그냥 내열관이 허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거고요. 예. 네네. 그러면 아까 또 물어볼 게 있는데 갑상선은 그래도 검사는 한 번씩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실이 처리 안 하면 기록이 안 남는 건가요? 그거를 그게 궁금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의사부터 검사 쪽에서 추가 재검사를 받았으면 고지를 하게 되고요. 그 뭐야 실비 청구 한 게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무조건 고지는 해야 돼요. 근데 2년 전에 한 번 가고 안 갔기 때문에 저는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 11월 네. 20일인데요. 예, 예, 죄송합니다. 검진 날짜가. 예, 그럼 아직 욕하지는 마시고요. 네. 아, 예. 네. 그래서 11월 20일이라서 아직 2년이 되려면 그러니까 1년은 1년 넘었잖아요. 예, 예. 고지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험 청구했기 때문에 이력이 남아서 보험에다가 분명 고지를 하라고 나올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청구를 안 했으면 고지사항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 아, 그거를 아예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근데 솔직히 이게 보험회사의 횡포예요. 왜냐면, 보험 청구했다고, 그러면 누가 무서워도 누가 고지하겠어요? 아, 누가 보험 청구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예. 네. 아무튼 저도 보험회사 일하면서 진짜 심사장 많이 싸워. 이거 고지사항 아닌데 보험 청구했다고 너희들 왜 하냐. 아, 근데, 예. 근데 보험회사가 엄청 보수적이에요. 얘들은, 뭐 교회나 종교단체처럼 비영리가 아니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좀 속상해요. 저도 이런 부분은. 그러면 혹시 12월 어차피 보험 나이는 똑같으니까 12월 안에 또 괜찮은 보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12월 안에 되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보험금 청구했기 때문에 이력이 남는데요? 아니. 네. 수술비랑 뭐 그런 보험료 지금. 네. 지금 가입 안 하고 그때 가입한다고요? 12월 달? 12월 안에 또 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냐고요? 좋은 게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제 점쟁이는 아니라서. 아. 네. 근데 제 느낌에는. 예. 일단 무해지가 없어지면 보험료는 네. 약간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예. 중요한 거는 그, 내혈관이나 심혈관은 점점 예. 지금 안 좋아지는 추세예요. 사모님께서 지금 가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네. 이왕 생각이 났을 때 가입하는 게 좋죠. 왜냐면 중간에 또 다쳐가지고 병력이 있으면 가입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뭐지 그러면 납입면제 보험이랑 무해지 환급형 중에 뭐가 나아요? 무해지 되면서 납입면제 되는 걸로 추천해 드릴 건데요. 네? 네? 무해지 되면서 납입면제 되는 걸로 추천해 줄 건데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일단은 그러면 설계해서 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요. 이게 보내드릴 거예요. 예. 네. 어차피 추석 지나도 상관없고 심사할 때도 필요하지 않는가요? 그 심사기간이. 심사기간이요? 지금 설계한 다음에 원하시면 바로 가입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쁜 게 무해지 보험이 조금씩 이제 지금 뭐 사라지고 축소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좀 연락이 많이 오시는 거죠. 예. 네. 일단 그러면. 일단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예, 설계서를 예, 보내드리고 나서 오늘 저녁 때 다시 상담해서 좋으시면 예. 갈아타줘도 되고요. 좋지 않으면 좀 더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보험료는 웬만하면 좀 더 저렴하게 좀 해주세요. 네네. 근데, 6, 7만 안에서. 근데 보장은 좋으면서 보험료는 좋게 할 수 없어요. 네. 제가 왜 보장을 DB랑 MG랑 쪼개서 하자면요. 예. 한 회사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예. 진단금은 어디가 저렴하고 수수비는 어디가 좋고 해서 제가 찢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네.
한 회사로 이렇게 해도 보험료가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기존에 5만원, 6만원대로 설계 받으셨으니까. 저도 예. 이렇게 똑같이 보내드리면 돼요. 근데 예. 예열가 2,000원 했잖아요. 거기는 유일하게 MG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MG로 해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수수비는 DB 손해보험이 좋기 때문에. 왜냐면 질병수수비에서 치액이든 요식금이든, 그 다음에 임신출산 관련해서, 물론 배우자님이니까 그 두 개는 해당사항이 안 되지만,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뭐 치액 보장도 되고, 그나마 보장이 폭넓고 가입 한도도 높아요. 다빈도 질환도 보장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월납보험료 만원, 2만원 중요할 수도 있는데, 당장 수술했을 때 DB손해보험은 회당 나와요. 회당. 네, 근데 살면서 그 미친듯이 수술을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태어나서 수술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40대부터 50대가 많이 해요. 여태까지 수술을 안 할 수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50대 1위가 뭐죠? 백내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위란 대장용종 제거, 내시경 검사하면 어떻게 돼요? 내시경 검사요? 네, 거기 용종 나오잖아요, 용종. 예. 네, 용종 나오면 80만원 보장되잖아요. 질병수습이 30만원, 종수습이 50만원. 네. 한 개당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럼요. 한 번 할 때마다요. 네. 아, 튼튼. 맞지.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설계 받은 데는 20만원밖에 가입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수술이요, 시술만 해도 수술로 간주해요. 수술비가 가성비가 가장 좋아요. 네. 그거 정말 모르신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수술비 얼마 때문에 뭐 형편이 갑자기 흔들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보험이란 건요, 자주 네. 타먹어야 좋은 보험이 아닐까요? 네. 물론 암이나 중대 수 있는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래서 수수비는 DB나 KB 쪽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보험료 저렴하게 원하면 솔직히 예. 실손보험만 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실손보험이나 병원비 다 나오는데 보험이 뭐가 필요 있어. 근데 암진단금이랑 이런 중대질병이나 이런 거 왜 하시겠어요? 한번 걸리면 회사도 그만둬야 되고, 또 옆에 간병인도 있어야 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1, 2년 회사를 못 가잖아요. 그런 종잣돈을 쓰기 위해서 진단금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진단, 예. 그래서 진단금은 있어야 되고, 수술비는 솔직히 없어도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요즘에 많이 해서 많이 받아요. 수술이란 게 꼭 칼로 째야지만 수술이 아니에요. 네. 뭐, 대장 용종 제거, 뭐, 갑상선, 아니면 뭐가 있죠? 백내장. 뭐, 여성분은 무지해반증. 뭐, 그 남성분은 전립선도 있고, 뭐 위 용종도 있고, 아니면은 발바닥 티눈, 이것도 레이저 수술하면 수술로 간주하고요. 예. 네, 많잖아요. 전 모반, 전 모반 있죠, 전 모반. 예. 이것도 수술하면 나오잖아요. 레이저 하면 나오잖아요, 수술비가. 그리고 디스크 사단. 아니 그거는 모반 같은 거는 미용인데도 나오는가요? 점으로하면 당연히 못 받죠. 점으로하면 실비 적용이 되고요. 점으로하면 못 받고 디코드를 받으면 돼요. 그것도 나중에 뭐 가입하면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예. 부분도 되고요. 많아요. 그 디스크 요즘에 뭐 있죠? 차단 성형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 요로겠어, 충격 체외파, 아니 맹장, 복막염, 아니면 관절증, 수술 되게 많아요. 네. 수술의 종류가 몇천 가지가 돼요. 네, 그런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일단은 그러면 이거 천천히 그러면 설계해서 저한테 네, 나중에 그 설계서 보내드리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고요, 사모님. 아, 예, 알겠어요. 네, 카톡으로 설계서 보내드릴게요.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설계를 다시 뽑아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뭐 사모님만 원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누구 원하신 가족이요, 거예요? 가족이요, 남편하고 애들 거. 아, 그러면 그 인적사항 보내주시면요, 제가 네. 조회를 한 다음에 보장부터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병력은 있으세요, 네 분 다? 아니면은? 아니요, 애들은 뭐 애들이니까 뭘 저 뭐 감기 뭐 이런 거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남편은 다른 병력보다 이제 무릎 수술한 건 있는데. 네네. 제가 다른 데서도 일종 보장 저기 분석을 받아봤는데. 네네. 남편 거는 그거 안 뜬다 그러더라고요. 보험금은 안 든다고 고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 그거 그러니까 무릎 그걸 고지를 했는데 네네. 그게 왜 다른 거를 설계할 때뭐담뭐 부담보나 이런 거 뜨잖아요. 아, 근데 그런 게 남편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 병력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은 무릎 수술 언제요? 한 3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첫째가 3년 전쯤. 네, 그 무릎 수술 배우자님이죠? 그럼 며칠 입원하셨어요? 며칠 입원하셨어요? 한 5일인가? 5일 정도 그 입원했어요. 왼쪽 기억이 무릎이요, 오른쪽이요? 아,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왼쪽 무릎이요. 왼쪽이요. 그 무릎 수술하셨고 후유장애는 없으시고요? 어떤 거요? 후유장애는 없으시고요, 후유장애. 후유장애는 안 받았어요. 아, 이거 5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며칠 입원해 있었는지. 만약에 3대 진단금을 하실 거면 뭐 부담보는 없고 그냥 가입이 되세요. 어차피 암이나 뭐 뇌혈관 신장제하는 무릎이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상의 쪽이나 아니면 수술비 넣으면 부담보는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메리츠화재 그 종수술 그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뭐 메리츠도 괜찮고요, DB도 괜찮고요. 네. 네. 하여튼 그런 거좀 괜찮은 쪽으로. 그러면 입적사항을 보내주시면, 그리고 사모님은요? 사모님은 뭐 병력 있으세요? 저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저는 시술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는데요? 저도 한 4, 5년 전에 받았고요. 저는 한세번 받았어요. 아, 허리 디스크 시술도 수술로 간주하거든요. 네. 그러면 3대 진단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수술비랑 상해 쪽은 척추기관, 정기관 부담보가 나와요. 네. 네네. 그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부담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확인해 보니까 나오고 남편 무릎 수술은 다행히 상해로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애들은 뭐 딱히 없고요. 네, 그러시면은 인적사항 알려주시면 제가 조회한 다음에 뭐 필요 없는 부분을 정리할 거고요.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건데, 상해 쪽에 두 분이 병력이 있으니까 상해 쪽은 웬만하면 안 건들 거예요, 후유장이나. 그 가입이 어려우니까. 무엇인지 아시겠죠? 너무 적게 들어있어요, 남편이. 아, 근데 후유장애가 이게 가입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네, 한번 어떻게 일단은 나오면, 저기 뭐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네. 제가 다른 저녁 때 데도 언제 이제 통화 가능하세요? 전 아무 때나 통화 가능해요. 아, 너무 늦지 그러세요? 않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적사 네분다 보내주시면 제가 한 다음에 저녁 때 연락드릴게요. 주민등록번호만 네네. 남겨주면 되나요? 그렇죠, 네네. 아, 성함이랑,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김현우님, 네. 그 뭐지? 네네. 그 저희 남편 거고 제 거는 삼성에 있는 건 제일 아닌가 봐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배우자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보험료가 다 합쳐서 지금 14만 5천 원 납입하시는데요. 아닌데요? 아닌다고요? 지금 메리츠 하나. 저희 남편 거하고 제 네. 거가 삼성생명에 네, 또 있어요? 종신보험이 둘다 있는데 그건 조회를 하나도 안 하셨던데? 그게 조회가 안 되나 봐요, 그게, 그러면은. 네. 아, 네, 지금 다 조회인데. 못 들어가지나 예, 그런 것 보네요. 같아요. 삼성이. 그거 사진 찍어 보낼 수 있으세요? 그러면요? 아, 제가 지금은 근무 중이라 이제 퇴근하고 가서 해야 할것 같고요. 네, 해보시고요. 네. 일단은 지금 있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두분다 삼성생명 있는 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 삼성생명 제외하고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훈국 실손보험이 있으세요. 5만 1600원짜리. 근데 왜 죄다 왜 30년 납입을 했어요? 30년 나 처음에 네네. 할때 그렇게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 30년 납입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네. 네, 근데 나, 보험료가 긴데, 중요한 건 어차피 가입을 했으니까, 30년 납 100세 만기인데, 이거는 지금 2009년 8월달에 가입하셨어요. 매우 좋을 시기 때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하세요. 요거 유지하시고요. 90%로 축소됐어요. 네? 90%로. 네, 축소가 3년만 하고 저기하고 90%로 축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매주 운전자보험 가입하는데요. 이게, 메리츠. 예. 네. 2020년나 20년 만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엑셀로 딱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보셨나요? 네. 네,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예, 이거 저희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훈구화재 거 5만원짜리 실손 보험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메리츠 운전자 보험 정리하세요. 왜냐면 저렴한데요. 2012년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랑 보장 내용이 좀 많이 틀려요. 아, 그래요? 네네. 네네. 근데 어차피 지금 가입해도 10,000원이면 돼요. 운전자 보험은. 지인분이 하라고 해서 그랬는데. 네네. 뭐 이때도 상품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그냥 빼시고 어차피 지금 10,000원으로 가입이 되시니까. 근데 단지 부상 위로금이랑 그 다음에 벌금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아니,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하라고요? 네? 아 해지하라고. 네 해지. 어차피 15,000원이면 다시 새로 가입이 돼요. 운전자 보험요 그 나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직업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이 있는 거지. 그 직업이 그때 할 때는 뭐 뭘로 돼 있나 영업용으로 옛날에는 했었거든요. 지금은 일반 영업용이 아니라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네네. 그래서 훈구화재 유지하고 메리츠화재 정리하시고요. 훈구 네. 프리미어 행복 보험이 있어요. 네. 이게 56,587원짜리. 제가 TV에서 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30년 납입이야. 왜 지겹게 지금 22년을 더 납입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에 장점은요. 달랑 암진단금 2,000만 원. 네. 예. 근데 암 입원일당은 솔직히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4일째 입원비가 10만원 나오고요. 요즘에는 입원을 했다 할지라도 3-4일 안에 수술하고 바로 다 통원시켜요. 그렇다네요. 네. 저희 아버지도 5년 전에 암 걸렸는데 이거 그냥 대장암 수술하고 3-4일 바로 삼성의료에서 퇴원시켰어요. 근데 10만원 4일째부터 이거 의미가 없어요. 보험료는 비싸고요. 네네. 그리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에요. 사부님 잘 아시겠죠?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손. 네네. 뇌출혈 보장받기 매우 힘들어요. 네, 그렇다네요. 네, 이거 정리. 네. 정리요? 이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정리.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KB 드림 매직카 상해보험. 네. 네. 이거는 보험료가 25,000원인데요. 요것도 정리. 정리요? 네. 제가 운전자 보험으로 메리츠랑 KB 거 정리하면 이거 두 개 같이 되는 걸로 2만원 안짝으로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37,000원이거든요. 두 개 합쳐서. 네. 2만원 안짝으로 해드리고 보장은 훨씬 더 좋게끔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암이랑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가 약해요. 근데 이 부분은 삼성생명 전역대 약관을 보내주시면 그거 보고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사모님 거. 네. 사모님 것도 보면요. 지금 삼성생명 거 제가 안 보았는데 실비는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 돼요. 38,000원짜리. 네. 예. 그리고 치아보험은 이거 왜 가입하신 거죠? 그때 아니 우리 아이 네, 치료하면서 네네.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제가 치아가 약하니까 네. 지금 그거 가입을 했고요. 2009년 11월 달 했는데 타먹지는 못했어요. 겁이 많은 게 치과를 안 가서. 그쵸. 2년이 지나야 100%니까요. 제가 치과 치료를 해서 네네. 지금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그 여기서 보험금 50% 받았겠네요. 한 개당 50만 원 하고 50만 원 하고 그 특약이 가입이 돼 있어요. 50도 네네. 그냥 합이 100만 원인데 2년 전이니까 50%가 50만 원 나오고 있죠. 개당. 아 아닌데 그게 그 5년 전에 들었다가요. 네. 아 갱신한 거예요? 끝나서 갱신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도 새로 하지 않 새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냥 갱신 이어진다. 예, 그냥 갱신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 날짜가 2019년에 가입한 걸로 나와서 그걸 착각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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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걸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00% 받을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치아 보험 하면 또 보호망이잖아요. 제가 또 엄청 전화가요 치아 보험은. 네. 아무튼 이거는 다 써먹고 해지하세요. 필요 없으시면. 네. 아 새로 가입 그럼 아니 근데 제가. 네네.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했잖아요. 네네. 저번 달에 네네. 했는데 그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요. 왜 신청 안 해요? 치아 보인 아니 서류 떼가지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아직 임플란트 마무리는 아직 안 했어요. 치조골리식 조기로 해가지고 아... 마무리는 안 했는데 제가 치아 보험 새로 가입이 안 되잖아요. 아 치아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네. 치료 다 받으시면 해지하시라고요. 나중에요. 예예. 예. 왜냐하면 보험료만 네. 내면 나중에 보험료 낸 게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라이나 같은 경우는요 보험사마다 틀린데요 네. 발치하고 나서 네. 철심을 박으면 보험금 나온 데가 있고요 머리까지 네. 다 올리는 거
가성치 네. 그거를 해야지만 나온 데가 있는데 라이나는 10만 박아도 청구에도 나와요. 아... 그래도 라이나 생명이 좋아요. 이해하셨죠? 네네네. 네, 네. 예, 그거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안 나오면 연락 주세요. 치아보험은 보험사한테. 네. 네네네. 네, 네. 그다음에 원영이 거. 네,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원영이 거 보면요. 실손보험이 지금 16,000원. 네. 요 역시 훈구과제. 훈구과제 매니아신가 봐요. 예. 아니, 그때 TV 보다가요. 네. 한꺼번에 그냥 우연히 신청을 하게 됐어요. 일단 뭐 2009년이니까 100%짜니까 매우 좋아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근데 솔직히 훈구과제는 지급률이 좀 떨어져요. 보험 지급률이. 그렇죠. 민원 발생률이 최고예요. 네. 근데 예전에 가입했고 100% 보자니까 유지는 하세요. 네, 네. 유지하시고요. 운전하잖아요. 네. 운전자인데 이제 2016년에 가입했잖아요. 동부화재. DB손해보험. 네. 요것도 네. 30년 납입이래요. 아, 동부화재 거요? 네네. 우리 아이 거 말하는 거죠? 네네. 근데 봄... 군대 가기 전에 네. 갈 시쯤에 군대 가니까 들으러 그래갖고 제가 그걸 아는 근데 이거는 지인분한테 했던 걸 딱 눈탱이 맞았던 걸 느껴요. 왜냐면 보험료가 비싸고요. 이 정도 담보면 15,000원이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근데 아니 30년 납 100세 만기가 뭐야. 거의 다 20년 납 20년 만기 하거든요. 100세 만기면 뭐야. 아니 나중에 뭐 90대 100세 되어도 앞이야 침침하고 막 백내장 녹내장까지 있는데 이때까지 운전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거 해줘요. 이거 정리하고요. 만원, 2만원 선으로 제가 설계를 싹 해드릴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교보 CI 종신보험.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 심각한 것 같아요. 결론은요, 해지예요. 지인한테 들었는데, 네. CI가 필요가 없다면서요. 지금. 일단은 납입기간이 40년이야. 20년이 아니고 40년이야. 거기서 젊은 애랑 길게 하고 아이한테 넘겨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네. 길게 잡긴 했는데 그 해지해야 돼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20년 납입이어서 거의 10몇 년 납입을 했으면요. 나머지 그냥 감액하고 수정해서 유지하면 돼요. 근데 40년 납입이고 2012년에 가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32년을 더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보험 그거로 지금 알아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쵸. 그리고 살면서 보장받는 게 중요하지 자녀분이 아직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지금 앞으로 7-8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사망보험금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결혼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CIA 종신이에요. 중대한 뇌졸증. 근데 중대한 뇌졸증이 코드가 뇌출혈 코드예요. 네. 네. 그래서 뇌혈관 뇌졸증이 아니고 뇌출혈 코드니까 급성심근경색 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상해랑 질병 입원이 딱 있는데 요즘에 상해 질병 입원 안 해요. 여기서 수술비가 1호종이 보장이 괜찮은데요. 요거는 요즘에 손해보험도 종수수비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을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좋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6,000원짜리 실손보험만 유지하고요. 종신보험 16,000원 건강 뭐 운전자 보험 하면은 14만원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네. 병력이 없으면 농협걸로 해서 7-8만원대로 저렴하게 해드릴 거예요. 보장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네. 무슨지 아시겠죠? 네. 그냥 예빈이도 똑같아요. 지금 훈국 그 실손보험 있죠? 14,000원짜리 요건 유지하시고요. 여성 CI 종신보험 이거는 15년에 가입하셨네요. 요거 네. 또한 39년 납. 그렇게 길어요? 네. 네. 여성 특히 따님이 사망보험금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아, 근데 저희 딸아이가 네. 제가 걱정되는 거는 네. 알러지 천식이 약간 있어가지고 네. 몇 개월 전에 치료를 좀 받았어요. 네. 그냥 약만 먹고 뭐 다른 치료는 없고. 네네. 그게 알러지 천식으로 보험 신청을 아예 안 했는데 알러지 네네. 천식 며칠 갔는데요? 30일 약 복용했어요? 30일 그 정도는 했겠죠? 30일 약 복용 안 했으면 고지사항 아니고요. 30일 약 복용했으면 고지사항은 맞아요. 천식으로 그러면 할증이 돼서 가입이 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거는 제가 보호망이니까 제가 해둘 거고요. 암, 뇌질환, 심장질환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거라는. 네. 근데 이제 수습이나 이런 쪽이 좀 할증이 많이 될 거고요. 네. 그렇게 안 되면 유병자로 가입을 하셔야죠. 네. 근데 먼저 그 두 분 다 자녀분들 두 분 다 교보 CI 보험 있죠?
이거 혹시 자동이체 빠져나갔나요? 아직 제가 안 넣었어요. 일부러. 그러면 콜센터 전화해서 자동이체 하면 해지하세요. 아 자동이체 해지. 네네. 왜냐면 또 보험료 나가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연체 됐나요? 안 됐어요. 아직. 9월달 아니, 10월 말까지 어차피 지금 해지하나 9월달, 10월달, 10월 말까지 충분히 보장받고요. 11월달 해지하는 환급금은 똑같아요. 사람 일이 모르잖아요. 그 두 달간 보장 충분히 받으세요. 그냥 자동이체 해지만 하라고요. 그렇죠. 네. 그 따님은 치아보험, 뭐 치아 상태 안 좋으세요? 네. 맞아요? 예예. 이거 2019년에 가입하셨는데? 이것도 갱신으로... 갱신된 거예요? 어머님이랑 똑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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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이 하면서 많이 들어가길래 딸아이 했는데 딸은 보험금 한 번도 안 받았죠? 크라운 치료 몇 년 전에 한 번 처음에 하고 받고 한 번도 안 탔는데 지금 5년이 넘었으면 24,000원이면 그 돈으로 차라리 모아서 크라운 한 게 낫겠다. 100만 원 넘는데 보험료가 제 생각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한 게요 치아보험은요 나중에 1년, 2년 뒤에 치과 치료가, 치료 싹 받겠다. 작정하고 그 전에 가입하고 해지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어머님처럼 납입하면 그 보험료 몇백만원 차라리 적금 모아서 병원 치료 받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게. 네, 속상합니다, 진짜. 그럼, 해지요? 아, 이거 앞으로 치료 받아야 돼요? 치료 받으면 치료 받고 해지하시고요. 필요 없으면 해지하시고, 나중에 치료 받기 6개월이나 1년 전에 미리 가입하세요. 이해하셨죠? 아, 그럼 해지하기 전에 치과를 한번 둘러보고 그렇죠. 그러셔도 되고요. 네, 네. 그렇게. 네. 그래서 따님 같은 경우는 교보 CI 종신보험이랑 라이나 정리하면요. 또 14,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3대 진단금이랑 수술비면 아들처럼 7, 8만 원 내외로 저렴하게 보장은 더 풍요롭게 내혈관이나 심혈관의 수술비랑 다 들어가요. 지금 현재는 그게 없는데요. 이해하셨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안을 해드려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배우자님이랑 사모님은 집에 가셔가지고 약간 먼저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그거 보고 보안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네. 네. 네.